목포대와 순천대가 공식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해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양 대학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이 열거되어 있지만 기타 상생 방안 등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단일 의과 대학과 공동 의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